맞습니다. 은덕입니다. 원래는 이 책을 그냥 가볍게 살펴보려고 했는데 택배가 와서 요거를 개봉을 해볼게요. 이 제품은 액션 피규어죠. 에반게리온 아니마에 등장하는 기체입니다. 제가 에반게리온 아니마를 전권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요 기체는 1권 마지막에 보면은 샌디 이렇게 표지에 이렇게 나오는 기체입니다. 뭐 이렇게 뭐 설정 같은 것도 나와 있고 아니마에 대한 이야기를 뭐 언젠간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요게 좀 애니메이션화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책으로만 읽어서는 사실 상상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카라에서 다음에 좀 애니화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신 에반게리온을 봤을 때 3D로 이제 에반게리온을 잘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있습니다. 네, 호불호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 기술력이면은 충분히 에반게리온 아니마 애니화가 가능하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서론은 이렇게 하고요. 제품을 한번 살펴보죠. 그 전에 이제 제품에 대한 설명은 제가 더빙으로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은 정리가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럼 배경은 신지가 서드 임팩트를 막아내고 제레와 싸우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아스카가 2호기 이식 아레고리카에 흡수된 상태로 잠이 들고 시간이 지나 중학생이 아니라 고등학생이 된 시점입니다. 히카리는 언니인 호라키 코다마와 동생인 호라카 노조미와 셋이서 오스트레일리아를 관광 중이었고 이때 독일 네르프의 초대를 받게 되는데 히카리는 아스카가 살았던 그곳이 궁금해서 초대에 응하고 그들을 따라가는데요.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설정상 2학년 A반 아이들이 전원 에바 파일럿의 자질이 있기 때문에 독일 네르프가 히카리를 초대한 이유는 파일럿으로 사용하려 했다고 추측이 됩니다. 거기서 독일 네르프의 대접을 받으며 관광을 하던 중 롱기누스의 창에서 새어나온 빛으로 동생인 노조미가 소금이 되어버리는데 이때 유로 네르프는 사건을 덮기 위해서인지 히카리를 세뇌하여 유로2에 태우게 되면서 히카리가 울투비지의 파일럿이 됩니다. 여기서 따져봐야 할 것은 히카리는 아스카가 살았던 곳이 궁금해서 독일 네르프의 초대에 응한 것이고 최종적으로 히카리를 세뇌한 것은 유로 네르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같은 시기에 만들어졌던 신극장판의 설정과 동일하게 아니마의 유로 네르프도 제레의 관리를 받고 있다고 생각되며 히카리의 납치 과정은 제레의 계획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제 오늘 살펴볼 유로2 울투비지의 건조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에반게리온의 건조 과정은 딱 한 대만 건조하는 게 아닙니다. 이는 초호기뿐이며 다른 에반게리온은 어느 정도 시행착오를 거치게 되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0호기의 경우도 네르프 지하의 0호기의 잔재들이 많이 보였던 걸 보셨을 겁니다. 2호기 역시 마찬가지로 저러한 과정을 거친 것이며 실패작이 존재했는데요. 그 실패작을 가지고 만든 게 유로2 울투비즈입니다. 실패작인 이유는 코어의 영혼 정착을 실패했기 때문이며 코어가 재기능을 못합니다. 실패작이긴 하나 영혼의 잔류 사념이 기체 안에 남아있다는 설정을 가지고 있고 코어의 기능을 대신할 QR 시그넘을 탑재하였습니다. 여기서 QR 시그넘이라는 것은 에반게리온과 파일럿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에너지 발생 장치인데 에반게리온에는 강력한 힘을 부여하는 최신 장비지만 단점으로 파일럿에게 부의 감정을 계속 심어넣게 됩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스타워즈에서 아나킨 스카이워커가 자꾸 악몽을 꾸면서 어둠의 포스에 눈을 뜨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2호기의 실패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2호기와 외형이 같은 것이며 허리 뒤에 달고 있는 날개 역시 2호기의 강화 버전인 아레고리카의 날개와 같은 걸 달고 있습니다. 자, 설명을 이제 잘 들으셨고 박스의 외형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실 제품 이미지가 있고 일러스트가 이렇게 있고 뭐 대단할 게 없습니다. 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이 있어요. 네, 개봉을 하면 이렇게 구성품이 있습니다. 파츠를 보면은 왼손 셋, 오른손 셋 이렇게 있습니다. 편손을 이렇게 보면은 뭐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멋있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이제 무장손, 창이나 검을 쥘 수 있는 그런 손입니다. 주먹손, 이렇게 왼손 오른손 해서 세 쌍이 추가적으로 들어있고 요거는 거치대입니다. 창을 이렇게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인데 날개 부분 여기다가 이렇게 결합을 해서 거치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끼는 부분이 양쪽에 있어요. 여기다 낄 수도 있고 여기다 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창을 이렇게 거치할 수가 있죠. 이어서 창을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십자 창이라고 이름이 돼 있어요. 뭐 에반게리온에는 이제 창이 여러 개 나오는데 이제 롱기누스의 창처럼 AT 필드를 뚫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그런 무장입니다. 근데 뭐 그거 이외에 기능은 없습니다. 공격용의 기능만 있는 걸로 표현이 돼요. 뭐 의식을 치룰 때 사용한다든가 그런 기능은 없는 것 같습니다. 디테일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심플하죠?
그리고 이제 검, 소드, 소드도 이렇게 한자로 들어있는데 그냥 뭐 평범합니다. 특색이 있는 그런 외형은 아니에요. 본체 보면 이제 여기에다 검을 거치할 수 있게 기본적으로 이게 홀더가 이렇게 거치할 수 있게 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빼다가 여기다가도 장비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소체 참 제가 할 말이 많은데 글쎄요. 아, 정말 작죠? 손바닥만 하고. 근데 제가 사실 이런 제품 처음 만져보거든요. 뭐 카이오도 제품도 제가 만져본 적이 없기는 한데 이게 혼자서 자립이 안 되거든요. 발바닥을 보시면은 평평하지가 않고 앞꿈치 뒤꿈치가 이렇게 각이 돼 있어요. 그렇다고 이게 움직여지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 지면을 어떻게 딱 이렇게 발을 딛고 서 있겠어요. 뭐 어떻게 하면 쓰기야 쓰겠죠. 하지만 날개 달고는 서기가 어려울 것 같고. 네, 첫인상은 굉장히 안 좋았다. 디자인은 뭐 나쁘지 않아요. 뭐 마감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이게 뭐 약간 플라스틱이라기보다는 거의 뭐 고무에 가까운 그런 재질이거든요. 재질이 뭘로 돼 있나? 뭐 재질은 PVC, ABS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약간 고무 만지는 느낌이 좀 강합니다. 체는 별로다. 만지는 맛도 없고. 어, 쓰긴 쓴다. 와, 섰어. 섰습니다. 어, 섰어요. 오, 섰어. 대단해. 아까 했던 말 취소. 이 관절 다 아실 거예요. 예, 모든 관절이 다 이걸로 돼 있어요. 이 관절. 요렇게 생긴 관절 아시죠? 요거. 축관절 두 개. 양쪽에 축관절이 있고 이렇게 꺾여지는 이런 관절. 그러니까 이 모든 관절이란 관절에는 다 이게 들어가 있어요. 많이 번거로워요. 발목은 뭐 요 정도로 요 정도로 움직일 수 있고 무릎은 역시나 이중 관절인데 요게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 들어가 있고 여기에 하나 들어가 있고 이렇게. 그래서 이중 관절입니다. 피면은 보여요. 쫙 피면은 두 개가 딱 보입니다. 알이 딱 두 개가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이어놓은 겁니다. 고관절. 네. 요게 답니다. 더 이상 안 벌어져요. 어마어마하죠? 자, 이제 제가 한번 이 관절 빼볼게요. 네, 어떻게 돼 있나? 빠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볼 조인트로 딱 돼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고관절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돌아갑니다. 네, 허벅지 이게 움직일 것처럼 딱 갈라져 있는데 안 움직이고요. 네, 허리는 이렇게 숙이는 건 좀 어느 정도 되는 편인데 뒤로 제끼는 거는 뭐 거의 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뭐 모든 에반게리온이 다 비슷하죠. 팔, 손목 역시 네, 요게 들어가 있으니까 가동 범위는 뭐 상상하시는 딱 그 정도입니다. 네, 그리고 팔꿈치에도 역시나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팔뚝도 회전될 것처럼 생겼는데 안 돌아갑니다. 어마어마하다. 어메이징합니다. 어깨, 구석구. 에반게리온이니까 어떻게 보면 전신이 구석구로 쌓여져 있는 건데 뭐 요거를 이제 구석구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죠. 저도 그냥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어깨 위로 이렇게 여기 볼관절로 돼 있어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어깨 위에 달려 있으니까 팔 움직일 때 같이 움직여줘요. 요거는 괜찮은 부분이죠. 네. 얼굴 보면은 이오기의 그 얼굴과 완전 똑같습니다. 이오기의 그런 실패작이니까 이 친구는 이제 엄빌리컬 케이블을 연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엄빌리컬 케이블에 그 연결하는 부분이 이런 디테일로 되어 있습니다. 참 세련된 디자인이에요. 아무리 봐도 참 디자인은 참 멋있는데. 자, 그리고 날개는 정말 잘 나왔어요.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설이나 이런 글로만 이렇게 이야기를 읽다 보면은 사실 이런 외형에 대한 상상이 좀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중간에 사파가 있긴 있지만, 그러니까 요 사파가 요 마지막에 이제 요 그림 아닙니까? 요 그림을 보고 하는 거랑 요 디테일이랑은 확실히 다르죠. 네. 요 그림만 봐서는 요게 요런 느낌으로 생겼다는 거를 알 수가 없어요. 날개는 정말 멋있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결합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처음에는 자세하게 살펴보는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만지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 정도로만 살펴보겠습니다. 장점은 멋진 비주얼 정도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전부 다 단점입니다. 이게 가격이 국내 샵에서 구매했을 경우에 16만원 정도 하는데 그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단점은 날개를 장비했을 경우 일단 거치대 없이는 자립조차 되지 않는데 거치대가 그냥 걸치는 수준입니다. 지금 보시는 포징은 시그니처 포징을 제가 최대한 흉내내본 건데요, 이것조차 어렵습니다.
일단 날개 하단부 조인트에 결합이 되는데 이게 빡빡하게 결합이 안 돼서 그냥 뱅뱅 돕니다. 그러니까 날개 각도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가 없고 제품이 무겁지 않음에도 무게중심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절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전부 다 같은 형태의 관절이라 내가 관절을 꺾었는데 축이 돌아가 버리는 상황이 계속 발생돼서 가지고 노는 맛도 없습니다. 당연히 포징도 매우 어렵고요. 처음에는 다른 분들이 우려하셨던 것처럼 마감이 문제일 것 같았는데 의외로 마감은 깔끔합니다. 샘플이 이상했던 것 같고요. 양산품은 도색이 잘난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은 제품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제 취향은 아니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보겠습니다. 은덕이었습니다.